스타리그 시즌 3 결승전 제4경기 고전하는 젊음과 함께하는 더 큰 감동 신한은행 스타리그 시즌 3 아하 어떡합니까 이은열 오케이 기준 도라마도 전승 오전 3점 승계 전승 결승전 서구와장은 무조건 박대영 이 모든 대결이 나잖아 무조건 다 무너지는 겁니까 3대 승부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순간입니다만 그러나 이은열 이 경기만 잡으면 사실 이 경기 물론 졌지만 그래도 이은열 선수가 할 만한 전장에서 마지막 경기 할 수 있어요 이 경기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은열도 네 이은열의 전장성은 이은열의 전장성은 속간적인 대처능력입니다 경기를 하면서 마자윤의 누구도 잡지 못했던 단점을 찾아냅니다 이은열이 진짜 작전하는 날이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은열 선수의 진영입니다. 2인정맨 빅차이커 아래쪽이에요. 5시 이은열 이에 맞서는 마재원 선수의 진영 보겠습니다. 위쪽입니다. 11시 네. 아, 히차이커에서 그 테란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하여튼 그 하이브 체제 디파일러 전에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너무 휘둘리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테란의 이윤여 선수는 아마도 가장 이 맵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타밍일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맵이 7대5로 현재 스코어상으로는 테란이 앞서 있습니다만 테란이 5대0으로 앞서던 초반을 생각을 한다면 그 이후에 7경기는 오히려 저우가 5대2로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3의 처리가 통하지 않는 맵임에도 불구하고 저우가 기존의 트렌드대로 네, 맵 불문하고 일단 3의 처리 이러다가 5연패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그들이 무언가 해법을 발견하고 나서 2의 처리 뮤탈리스크라든지 무언가 네, 다른 플레이로 테란을 요리하기 시작하면서 저그 쪽으로 다시 넘어온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랬지만 준결승에서 배양수 선수 그냥 본진 싸움 다 보여주면서 배슬라고 댓글할 때 한 방으로 끝냈거든요 그렇죠. 마주 졌어요 준결승에서 이 맵 확실히 그 골짜기를 활용한 어떤 그 타이밍 러시를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 테란의 또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윤열 선수의 타이밍이 빛을 발할지 선배럭스 아닌가요? 선배럭스? 아 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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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주 공부를 해가지고 일단 그 서프를 짓고 아주 그 무난한 형태를 일단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아 그리고 그 어쨌거나 마재훈 선수는 이 맵에서 그러나 예, 저그가 할 만한 이 맵에서 1승 2패의 테란전을 함으로써 성적이 안 좋은데 아 자 이윤열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마자원의 뜻대로 경기가 진행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필패예요 네, 이윤열 선수 역시 이맵에서의 저그전은 박명수 선수에게 패한 1패밖에 없습니다 네. 자 최초의 4회 스타리그 우승을 놓고 마자원과 대결하고 있는데 지금 불리하거든요 일단 이 경기 잡으면 다음에 옮기로써요 네. 할만해요 그 변혁태 선수와 마자원 선수의 경기 때도 변혁태 선수가 승리를 한 경우는 역시나 타이밍을 노린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했고 또 이윤열 선수가 졌을 때는 저그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중립건물 파괴하고 여기저기로 들어오니까 결국 몸망하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중간 타이밍을 이윤열 선수가 잘 잡아내야 돼요. 네. 하이브 가기 전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이브 가기 전에 바로 쳐야 돼요. 그 한 번의 전격적인 러시로 저그 그냥 무너진 적 네. 많았어요. 이윤열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그가 이 맵에서 감을 찾기 시작한 이후에 테란이 이긴 경기들을 보면은 멀티 결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테란은 차라리 본진 플레이로 끝장 본다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 맵은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할수록 오히려 유리한 네. 맵인 것 같아요. 마재원 선수 과감한 3회 처리를 일단 선택을 했고요. 이윤열 선수는 현재 뭐 원배럭 더블이거든요. 정찰을 해보니까 네, 아주 과감하게 그러네요. 이윤열 선수도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최초 교전 타이밍이라든가 전년전에 시작해서 늦어져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윤열 선수가 원배럭 더블 하네. 아 그러면 나는 뭐 내가 제일 잘하는 3의 처리로 상대해 주지 뭐. 이거는 지금 마재훈 선수가 약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예. 있는 건데 그 반대의 상황은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일단 그 저글링의 초반 생산대 머리를 잃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입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벙커를 짓는, 지어,
논산도 아니고요. 네. 자, 아무튼 이윤열. 자, 본진에서 빠르게 한 다음에 갖춰다는 걸 한 번으로 끝내는 작전은 아니에요. 저글링 숫자가 지금 8기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머리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달려듭니까? 근데 SB로 브로킹을 하고 있는데 흔들어만 두고 있고. 야, 아, SB 하나 못 잡았어요. 네. 일단 이윤열 선수의 대처가 현재는 좋았고요. 네. 어차피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한 정찰을 통해서 상대 위도를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연 경제 끌고 나가야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어, 방어벽들 지금 서클도 아직 없고요. 저글링도 아, 없어요 지금. 저글링밖에 없어 지금. 네, 근데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나온다면은 예, 저 저글링들도 조금 전에 무리하다가 한 방씩 다 맞았던 저글링이거든요 지금. 자, 바람 저글링도 아니고. 예. 벙커까지 지어지는 앞마다 여기서 붙잡고 늘어져야 돼 이은열은요. 예. 벙커 완성시켜야 돼. 아, 브로킹 개발에 벙커 만든 일본 득점. 야, SCB들이 브로킹을 잘했는데. 네, 벙커 완성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어요. 영거치. 벙물 지어야죠. 벙물 지어서 아니면 앞마당 중에 벙커를 짓거나. 아, 근데 SCB가 다 가면 지금. 예. 버림만 남아있는 저, 예. 아, 수리할 수 있는 SCB가 없는 벙커는, 저글링 한 8기에서 10기 정도만 있어도 파괴할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 정도 타격으로 충분하다는 겁니까? 요즘 다 병력을 예. SCB를 뺐어요. 아직까지는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처리 쪽에는. 야, 이건 뭐랄까요? 엄청난 극초반 난전이네요. 아, 일단 수비가 되죠, 이윤열. 자, 상대편 쪽에 썩 벙커 하나 심어놓고 수비 됐습니다. 일단은 이윤열 선수가 얻은 효과는 3회 처리로 가고 있는 저그를 드롭 뽑지 못하게 일단 저글링을 좀 강제시킨 느낌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봐야 되거든요. 네, 이 정도 순서 저글링을 얻어내야 돼. 충분히 제압합니다. 예. 수리하면 SCB 없는 벙커는 그게 덥지 않아요, 저그 입장에서. 자, 일단 이렇게 벙커는 밀어냈고 앞마당 수비랑 다시 갖춰야 돼요, 이윤열. 네, 영러시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영러시 저글링을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머리를 잃게 된다면 이윤열 선수 앞마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앞마당 마린색이 메디컬 파이어벨 나와야 돼요. 파이어벨 바람이에요. 바람이 뭘 안 나옵니까? 바람 쪼글링은 파이어벨 나와야 돼요. 바람 쪼글링 다 됐어요. 아,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키가 큰데요. 잘 모아야 돼, 파이벳. 무리하지 말고 파이벳을 항상 같이 다녀야 됩니다, 두기가. 네, 이미 3회차를 제대로 가고 있는 마전인데 메딕 나와야죠, 메딕. 흔들어 놓고 있어요. 메딕 나와야 됩니다. 네, 메딕 나오기 전에 파이벳 죽으면 절대 안 돼. 파이벳 4개가 딱 이거 다 데미지, 다 데미지, 다 데미지예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뮤탈리스크 준비하게 되면 그 뒤타도 무섭거든요. 파이벳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아니라 지금 러커가 오더라도 지금 예. 테란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군요. 지금 저글링이 나가니까 그동안에 마들 어디까지 갔죠? 파이어 완전 직전! 아, 지대공이 안 되는 파이어벳을 뽑았거든요. 예, 예. 저글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눈물을 머금고 파이어벳을 4기까지 뽑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 예, 3회 처리에 멀티 두 군데 돌리고 있는 저그가 멀티스크 날아옵니다, 이제. 예, 당장 이제 뮤탈리스크하고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인 머린 숫자도 딱히 없고요.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차라리 본진 플레이가 낫다는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예, 더블 커맨드 하다가 뮤탈리스크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맵이거든요, 이 맵은. 네. 아하, 지금 특히 3회 처리 제대로 갔는데 이원들이 상대편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고 본인이 입었어요. 네, 일단은 메딕 3기가 나오면 압박해야 돼. 압박해서 서클을 더 늘리게 만들고. 네, 곧 뮤탈 떠요. 터렛이 됐건 뭐가 됐건 잔뜩 치워야 됩니다. 주도권을 마리온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든 뮤탈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 흔들리 뮤탈 흔들리면 네. 타이밍 다 줬어요. 지금 어쨌건 초반에 약간 무리했었던 면도 있고 그래서 이윤열 선수가 강력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마리온 선수가 일꾼 수 자체는 굉장히 풍부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는 아니긴 해요. 그러나 지금 야 진짜 뮤탈리스크로 테란 예, 저그 입장에서 네. 데리고 놀기에 최고로 좋은 맵이거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윤열 선수가 이 좀 어려운 경기를 끌어나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뮤탈리스크의 어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탱크 추가 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경기 어려워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타이밍 정도에 이윤열 선수가 스타포트 정도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예, 사이언스 퍼슬러티 짓고 있고. 예, 사이언스 베슬이 좀 빨리 나오면 모르겠어요. 예. 근데 베슬이 너무 늦어요, 지금.
이제 팩토리 짓고 있었죠, 이은정 선수. 네. 거기에 미정맨을 지금 다 넣고 있거든요, 마재훈이. 최적화된 탱크로 지금 배스를 뽑아야 되는데 계속 걸려야 돼. 그러면서 마재훈 선수는 뭘 해야 되느냐. 저그닝 뽑고 러커 준비하면서 좌측 라인을 뚫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우측 라인을 뚫어놓는다거나 중립권부를 파괴하면서 이제는 난전, 저그가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네, 저그가 잡는 거예요, 이 경기는. 타이밍 러시를 끝내지 않으면 테란이 저그 이기기 진짜 어려운 분위기를 네. 맞게 되는 시간 리버스 템플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은정 선수의 네, 천재성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네. 또 이은정 입장에서는 또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는 건데 마지막으로 지금 차근차근 또다시 네. 자신의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얼마큼 이은정 선수가 빠르게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중립건물 뚫어놓고 여기저기 저그의 병력이 골짜기 외의 지역까지 진출하기 전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가면서 만약에 사이스패스이 갖춰지기 전 타이밍이라면은 사실은 엘리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벙커와 예, 뮤탈리스크에 대해서 수비할 수 있는 일정한 수비 병력 그리고 이레디에이스를 걸 수 있는 댄스를 갖추고 나가야 됩니다. 아, 그런데 벌써 하이브 올라가고 있어요. 사원이 받쳐주는 가운데 하이브 올라가고 있어요. 어쨌든 분위기 경기 자체는 지금 이윤열 선수가 힘겨운 상황이 맞고요. 굉장히 수세고 네, 이윤열 선수 그 탱크트리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나요 지금? 자, 아직 네, 지금 일단 배슬보다는 투팩 자체를 선택했다는 게 어차피 이윤열 선수는 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워서 타이밍을 네. 노리고 조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뒤를 못 돌아가면 이 상태에서 투팩은 뒤가 없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그 마재현 선수의 움직임을 보니까 뮤탈리스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뮤탈리스크가 계속 늘어나네? 이거 한 분에 넘어가네? 이런 거라면은 저글링 가디언이라든지 네. 그런 걸 예상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러커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벌써 러커 변태 중이었고요. 네, 저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경기에서 과연 이윤여 선수가 그 절대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지 네. 지켜봐야 됩니다. 아, 하이브 가면 진짜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려야 돼. 이미 하이브 가고 있어요, 마대현이.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윤여 선수가 투팩토리에서 탱크를 쭉쭉 생산할 수 있는 단계보다도 더 빨리 러커가 나와요. 다수의 러커가 지금. 아, 이렇게 잼만 툭툭만 네. 날려도 됩니다. 배슬 나오면 나가야 될 텐데 그걸 또 알고 있는 마지원 선수가 나돌리였고요. 네. 여기서 탱크 이름은 절대 안 되고요. 이제 뮤탈 올인이 아니거든요. 이미 두 선수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윤열 선수는 탱크를 잃는다든가 첫 패스를 잃는다든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의 실수도 나와서는 안 돼요. 네, 한방러시로 승부를 봐야 되는 이윤열은 지금 병력 머리 남기 한기 끊겨 먹는 것도 피눈물이에요 지금. 진출 준비하죠. 네. 이윤여 선수의 이 절대 타이밍. 진출은 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든 병력 특히 네. 이게 한번 끊기면 망하는 겁니다. 네. 베셀과 탱크는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끝까지 달려서 싸워야 네. 됩니다 이윤열. 프로 게이머도 사람인 이상 언제나. 저번 중간에도 예, 실수였겠죠. 예. 네. 다 디펜더 봐도 거의 완전 직전이고 이윤열 시간이 없습니다. 이윤열 과연 그런데 언덕 쪽에 러커를 심어놓게 되면은 진출이 더디죠. 언덕 쪽 러커인가요? 네. 자, 벌써 옆구리 뚫리고 있어요. 성립감을 예, 예. 뚫리고 있다. 시간 그렇죠, 벌기 그렇죠. 예, 넓게 성구 콜로니를 지어놓은 으로 해서 예, 디파일러가 나올 시간만 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이 돌아가는 플레이에 벌써 공격이 오히려 마재훈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엘리전 양상이거든요. 네, 이은정 사이스패스 잘 지켜야 됩니다. 이야,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최고의 시간 끌기입니다. 이거 다 지연작전이에요. 여기서 찢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테크가 4개가 있고 사이스패스가 있기 때문에 서크 콜로니는 쭉쭉 뚫고 네. 지나갈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디팔러만 나와주면 막을 낼 수 있거든요. 네, 한 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 자신의 120% 200%의 최고의 컨트롤 한번 보여준다면 이은정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 선수가 이윤열 여기까지 온 건 그냥 아주 속도에 아주 숨 막히는 순간이거든요 네, 지금. 네, 지금 이윤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좋아요 그런 거. 아, 본지국이 생겼습니다. 아자, 어느 정도 알았을 거야. 이제 막을 수 있을지. 아, 병력 네. 빼지도 못해요 이윤열 선수. 마재훈 선수가 이거는 선택을 한 거. 이거는 네. 엘리전이거든요. 마재훈이 그렇죠. 네. 이윤열에게 이거는 야 숨 막히는 순간입니다. 예, 형 이게 믿고 들어요. 우리 엘리전이야. 엘리전 구명병으로 본지. 아, 건쇼. 여기서 거기다가 이레데이터도 개발이 네. 안 끝났어요. 신경을 네.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어들어 먼저 마재훈 승리 가능성 마재훈이 잡아내나요? 이어들어 먼저 지금 축구가 달려있고 있는 가운데 박구성 때문에 신경이 터져요.
아, 이어져서 다지가 본진의 강점 거의 다 죽었습니다. 포진이 잘 싸웠고 천진 변경도 그렇게 정상이 없어요. 이미 전에 절대 타이밍 이미 디파일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막혔습니다. 못해. 아무리 절대 타이밍이라고 해도 이은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네, 이은열 경력 못해. 그나마 아재우는 잘 못해요. 이은열 선수, 네, 마재우 선수의 죽음의 전주복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어떡합니까? 그래도 싸워야 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상질이 낮은 얘기예요. 본질이 이렇게 피해봤는데도 이 병력을 뺄 수 없는 이은열 선수의 처절함. 네.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저거는 여기에 탱크, 이에 금같은 탱크를 읽고 있습니다. 마재우는 네 군데 기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세 군데 기지가 어떻게든 본진 네. 안쪽까지 들어가야 돼. 본진 네. 안쪽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은열. 네, 조용호는 맵이 나빠서 졌습니까? 박성준은 맵이 나빠서 3대0으로 졌습니까? 상대가 네. 이은열이었기 때문에 3대0이 나온 거였거든요. 이 병력은 그 이은열을 잡거든요. 이은열 선수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돌아오지 못하는 병력이에요. 아, 자, 바로 옆에 러커버로. 바로 옆에 러커버로 돌아오지 못한 병력 다 죽었어요. 아, 맨손 땄습니다. 전후의 손에서 피눈물을 뽑아냈던 이은열에게 박예은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그래, 네 번째 우승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아, 최재! 마재현 승리! 이은열 최재! 본좌, 예, 본좌! 본좌 맞네! 예,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이제! 아주! 정우의 거장! 정우의 우세주네요, 우세주! 예! 아, 그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모자름이 없잖아요. 네, 아, 자, 마재현, 맵이 그렇고, 여러 가지 면 전승자리 그렸어. 그리고 살인적인 스케줄, 여러 가지 면에서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재현의 실비를 뚫지를 못했어요. 암호를 뚫지를 못했어요. 제가 5,000경기, 6,000경기 이상을 중계내용에서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나와도 이 이상의 선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언제나 얘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수는 처음이에요. 앞으로 스타크래프트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가더라도 이상 선수가 정말 나올까 궁금할 네. 정도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정말 현존 최고의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네, 진짜 이제 더 이상의 예외가 없습니다. 각종 대회 다 입술었고 이미 그 실력은 그리고 캐스파 랭킹으로 마재훈이 최고의 명입니다. 합니다만 단 하나 예외로 남았던 신한은행 스타리그까지 마재훈이 점령하며 아, 윤현수 아쉽게 기다려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외 없이 이제 반대 없이 이제 누구의 딴지 없이 진정한 최강자는 마재윤입니다. 아, 마재훈 선수 신한은행 스타리그까지 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자 동료 선수들에게 아,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진정한 스타리그 빼고 다 입선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제 진정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프로게이머로 올라선 마재훈 이번 대회 우승자 마재훈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